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조정입니다. 지금 촬영이 2023년 10월 20일이고요. 최근에 올라온 보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가 이제 구글 광고 쪽에 그러한 탐지되는 디텍션에 대해서 우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은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많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로 등록되어 있는 거, 아마 스폰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들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하는 것들을 이제 악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이런 피싱 사이트나 이런 데를 유도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하고요. 거기서 등록되는 것들은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특히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렇게 IT 직종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노리게 됩니다. 후에 이게 이제 악성 코드가 걸리게 되면은 이 IT 직종에 있는 그 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몇달 동안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노트패드 플러스 같은 경우도 편집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안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게 상단에 이제 악의적인 링크들이 걸리게 되고, 당연히 요게 이제 공식 페이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트패드 플러스로 검색하면은 요게 이제 공식 페이지거든요. 노트패드 그다음 플러스점 ORG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상단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공식 페이지인 것이고, 실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요거죠. 이게 공식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링크를 클릭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노트패드, 뭐, 엑스트리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그런 도메인들을 이제 만듭니다. 뭐 네이버 대상으로 한다면은 뭐 네이버.com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악성 코드인 거예요. 근데 요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페이크 OBS 스튜디오라고, 이 OBS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또 하나예요. 저도 사용하는데 이제 생방송 할 때나 아니면 이제 방송 녹화 같은 것들을 편집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녹화 같은 거할 때는 요것을 통해 가지고 편집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요때도 언제냐면 이제 작년이었어요. 예, 작년 말 정도에 OBS 스튜디오라고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이게 이제 광고 사이트가 위쪽에 이렇게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다운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OBS 스튜디오라는 것이 공식 사이트에 뭐야 홍보를 많이 하네? 이렇게 좀 봤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요게 이제 공식적인 페이지거든요. obsproject.com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그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동일해요. 이게 피싱 사이트를 만들게 되고, 이제 윈도우즈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랜섬웨어가 이제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코인 채굴 사이트 그 악성 코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예전부터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MS 편집기, 이제 영상 편집기 있거든. 지금은 기본을 제공 안 하는데, 그런 결제 사이트를 유도하는 그런 피싱 사이트도 있었어요. 원래 이게 무료 도구거든요. 무비메이커. 예, 무비메이커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결제 사이트 유도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악용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이게 한 2, 3일부터 갑자기 뉴스에 올라왔는데, 사실 요거는 언제부터 좀 배포가 됐냐면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 한 1월 정도, 그러니까 아마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발견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이렇게 배포, 그 실제 악성 코드거든요. 이런 악성 코드 같은 걸 이제 트래픽 피켓 파일 같은 경우인데, 제가 많이 소개하는 malware traffic analysis .net이라고 하는 곳에 이때 등록이 됐어요. 그 전부터 배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술적으로 이거를 분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여기 클릭을 해서 이제 나왔던 요 코드 있잖아요. 요 악성 코드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분석했던 사례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몇달 동안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하고 난 뒤에 무조건 이제 받지는 마시고요. 확실하게 그게 공식 페이지 아닌지 요것들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에서도 이제 뉴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로드로 사용하는 것들, 이게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악성 코드 관련된 거라고 최종적으로 예,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로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근데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 있어요. 이제 머리어 트래픽 쪽에서도 확인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검색하면은 한 13개 정도, 요한 페이지 이번 연도에서만 13개의 그런 케이스들이 들어온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랜섬 형태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악성 코드로 이루어진 거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탈취들을 정보들 시스템들을 침투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했고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사이트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